둘, 셋. 하나, 둘, 셋. 어. 어. 오. 아씨. 미친놈이네.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원래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하지 마. 히든 미션을 하게 되면 동전 10개를 내고 참가를 하고 최대 40개까지 획득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히든 미션 한번 해볼게요. 히든 미션? 네. 이거는 참가자 두 명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1분 안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세겠습니다. 왜? 나온 거야? 널 믿을 수 있을까? 나온 거야? 아니, 나한테 찾아가야 돼, 1분 안에. 내가 룰을 아는데. 너 했지? 어. 아, 네. 나 진짜 배신할게. 나 지금 위급해서 그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세호 형이 여기 들어갈 때부터 히든 미션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왜냐면 이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상 그냥 문을 열었을 때 제일 처음 보이는 사람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이 나를 지나치려다가도 보더니 너 믿어도 돼? 그때 진실의 눈빛이. 네, 조세호 씨는 파트너로 주우재 씨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수가 문제가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선택하지 않을 구슬을 저한테 주세요. 와, 만약에 형 진짜 나 진짜 너 꿀꺽일 것 같아, 근데 나는 반띵이야. 자, 이제 구슬을 진짜 만약에 꿀꺽이잖아. 나 빵 때려. 오케이.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신나다. 그럼 내가 형, 내가 바로 들어와서 히든 미션에서 형을 부를게. 또? 일단 좀만 쉬자. 나 이거는 널 믿는데 하려면 다른 사람 당해라. 내가 오늘의 마지막 신뢰를. 저 바로 여기 사용하겠습니다. 나 부르지 마. 나 부르지 마. 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아우, 심장 떨려라. 저는 히든 미션. 히든 미션?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미션 선택하셨습니다. 10개 걸었습니다. 그리고 1분 안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오세요. 김숙 씨, 예? 잠시만. 김숙 씨, 예? 잠시만. 아, 씨. 야, 너 진짜 장난치면 안 된다. 누나는 이렇게 없고 나는 이렇게 있다니까. 둘, 셋. 40개 주십시오. 자, 주우재 씨는 김숙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아까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까 누나랑 했던 거는 다 잃었고 이미 반띵. 진짜? 응, 반띵. 진짜? 응, 반띵. 왜냐면 진짜. 지금 내 예상 순위는 태호 형이 아마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많거나 그럴 거고 우영이가 모르겠어. 우영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건 진정이가 없거든요. 누나가 안 빠지려면 누나가 여기서 20개는 가져가야 돼. 콜. 응, 반띵. 자, 선택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선택하지 않을 구슬을 저한테 주십시오. 만약에 나는 여기서 딱 얘기할게요. 누나가 내가 반띵인데 누나가 꿀꺽이야. 나는 그래도 그냥 누나 살린다는 생각으로 나는 밀어주고 끝. 남자답게 딱. 그래. 용돈 좀 주지 그러면 내가. 끝.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반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각각 20개씩 드리겠습니다. 어, 주우재 멋진데? 괜찮겠어? 아, 그럼요. 저는 그냥 날로 먹고 있는데요? 저거 이래도 되나, 내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딜러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치겠네, 진짜. 이 네 가지 도전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40개 받을 수 있어요? 성공 시 최대 40개. 뭘 해야 돼요? 그 히든 미션은 동전 10개 참가비를 내셔야지 그 미션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션이 어려워요? 그거는 저 진짜 본인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히든 미션을 참가하시려면 동전 10개가 필요합니다. 몇 개 있지? 히든 미션이 뭔지 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요. 아, 동전 10개 참가비를 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땄어요? 뭘 따. 본전 있어야 따지. 너한테 다 이용당하고. 왜 이용당했나? 한 번 더 해, 그러면? 뭘 한 번 더 해? 묻지 마. 하나 고를 수 있는 거죠? 네. 정보 획득 3번. 한 번 더. 다시 한 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아내야겠어요. 아까 그렇게 갖고 싶었던 3번. 3번? 물어보겠습니다. 특정 순위의 인물? 네. 네. 몇 등 궁금하십니까? 2위입니다. 2위. 2위? 특정 순위의 인물 확인. 2등이 궁금합니다. 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2등은 조세호 씨입니다. 예상과 적중했습니다. 이 중에서 고르면 됩니까? 네. 1등의 동전 개수. 1등의 동전 개수. 현재 1등의 동전 개수는 76개입니다. 내가 몇 개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5, 500, 목요일, KBS, 예능. 이 경우의 정답은 홍김동전입니다. 야. 이번 게임에서는 문제를 맞힐 때마다 동전 5개를 지급해드립니다. 아, 크다. 오답을 말해도 동전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현재 본인의 등수에 만족한다면 일부러 문제를 맞히지 않을 수도 있고 동전이 부족하다면 문제를 많이 맞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문제입니다. 뭐가? 저 힌트요? 답을 아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손? 세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안다, 주우지 안다. 하지 마. 현재 2등은 조세호 씨입니다. 1등이 저. 여기까지 왔으면 2등 가야죠. 주우제죠. 이건 확실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맞추세요. 아니요, 하지 마, 잠깐만. 아니면 맞춰도 되지. 형, 맞춰요. 나 모르겠어. 답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아, 왜? 그거 하지 마. 아니, 그치, 뭐 내가 뭐. 문제 맞춘다. 아니, 모르는 문제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자, 그러면 네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정은 어떻게 저기서 바로 떠올라? 우영. 정우영 씨. 2PM. 아닙니다. 아니, 아무도 안 맞춰? 알아야 맞추지. 정말 모르겠어.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남자 아이돌. 야, 저거는 야 우영아 네가 갔어야지. 난 오늘 물에 들어가겠다. 이거 물안경도 준비했네. 잘했다, 잘했어. 기가 막힌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보인다 보여. 62년생. 62년에. 두 번째 힌트 드립니다. 어제? 어? 어제? 됐어. 아, 나 알았다. 맞춰도 돼. 잠깐만, 머리를 잘 써야 돼.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수빈 누나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틀쯤 더 하자.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뭐 상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왜 안 돼요? 아, 원래 누나. 아니, 설계자님, 정답을 서로 알려줘도 됩니까? 되니까. 이거 맞는 거 같아. 알려줘도 됩니다. 아, 오케이. 기부 같은 거겠죠. 아, 오케이. 아, 맞죠. 진짜 알려주고 싶었다. 진짜. 현재 1등의 동전 개수는 76개입니다. 내가 몇 개인지 몰라요. 난가? 50. 난가 봐. 뭐야? 50, 70. 돌려, 나네? 다야. 뭐야? 정답! 주우재 씨. 비틀즈. 주우재 씨. 정답입니다. 와. 아, yesterday. 뭐지, 이 누나? 뭐가? 응? 아니. 왜? 아니야. 와, 나 안 되겠다. 가자. 자, 갑시다. 와, 씨, 말도 안 돼. 가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어? 당근. 1번은 아예 버려야 돼. 헐? 어? 정답! 주우재 씨. 올라프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팔이 아니고 눈사람이었어. 너 왜 안 맞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 저는 뭐 제 입장대. 아니, 진경이랑 우영이는 못 맞추는 거 알겠는데 너는 왜 안 맞춰? 잠깐만. 저는 사실 못 맞춘다고. 뭐야? 누나 진짜 누나 너 아, 그래? 그렇게 안 봤는데. 아, 미안해. 아니 누나. 어? 이 둘은 못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셋이 또 하는 거예요, 게임을. 아이씨. 무슨 소리 하는 야, 거야? 야, 조세호 맞춰. 아, 근데 누나 최선을 다한 거예요. 티가 안 날 뿐이지 진짜 애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갈 때마다 진짜 쪽이 얼마나 팔렸냐면 정말 창피했어요. 아, 웃겨. 나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볼게. 그러면 저도요. 오케이.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정답. 장우영 씨. 소주. 정답. 소맥. 왜 저래? 오답입니다. 야. 자, 두 번째 힌트 드립니다. 다음 거 주세요. 정답. 걸스? 정답입니다. 정답. 커피. 정답입니다. 아, 요즘 1등한 거 같아. 내가 지금 너무 큰 걸 지금 착각하고 있었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나 지금 좀 잠깐만. 아마 이제 고민해야 돼, 진짜. 아니 이게 근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니까 전혀 몰라. 미치겠네 진짜. 아. 분발을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갑시다. 아, 나 안 되겠다. 나 여기까지 다 맞춰야겠다. 아, 저 마지막 문제 주세요. 갑시다. 갑시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미국. 어? 주제. 주제? 나랑 미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세 번째 힌트 드립니다. 네 번째 힌트 드립니다. 정답. 아, 저 나도. 아, 제가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제가 먼저 했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혹시나 뭐 나도 뭐 기회를 줄 수 있나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같아서. 제가 지금 제 상태. 나 하면 안 돼? 나 하게 해줘. 주우지하니까 딱 떠올랐는데. 아니요. 나 하게 해줘.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봐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어떤 지금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앞서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맞는 것 같아요. 25점인데? 정답은 콜라입니다. 그렇지, 콜라지, 제로 콜라. 주우재 씨, 정답입니다. 아, 그래도 빨리 마신다. 북극곰이랑 콜라랑 무슨 상관이야? 콜라 광고 보세요. 원래. 누나 한 40년 됐을걸요, 아마? 그렇게 한 지가? 자, 오늘의 꼴찌는 동전 24개를 보유하신 장우영 씨입니다. 맞네. 3개 줄 걸. 5개 달라고? 3개 줄 걸 그랬다. 어서 오십시오. 저 이거 할게요. 히든미션. 히든미션. 자, 동전 10개에 참가비를 지불하셔야 되고요. 최대 동전 40개까지 획득 가능합니다. 8, 9, 10. 네. 자, 그러면 그 둘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분 대화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너 룰 알아? 진짜 룰 알아? 둘 다 꿀꺽을 하면은 꽝이고, 꽝이고. 둘 다 반 둘 다 반띵을 하면 20개씩 나눠 갔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그게 단데? 나머지 경우수 하나 더 있잖아. 뭔데? 둘 중에 한 분이 반띵 그리고 한 분이 꿀꺽을 하면. 꿀꺽한 사람이 40개 동전을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꿀꺽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둘, 셋. 셋. 자, 반띵을 선택한 두 분께. 신경아. 됐다. 언니, 우리 됐다. 누구 믿겠어. 내가 누구 믿어. 본인이 지금 반띵이라고 생각해. 꼴찌요. 속옷 가져왔어요? 그 다섯 개 마지막 다섯 개가 다섯 개 뭐 있었어요? 언니가 다 마지막 다섯 개나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조세호 씨입니다. 아, 내가 그거 생각을 못했네. 나는 왜 안 맞췄어? 난 우재가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실버 바를 받으실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아, 우재 아니면 조재 씨. 수긴하다. 조재 씨, 난 네가 됐었는데. 누나 가져가세요, 제발. 난 네가 됐어. 누나가 제발 가져가세요, 실버 바. 누나 요즘 어렵다면서요. 가져가세요. 보태 쓰세요. 아니야, 네가 가져가야지. 에이, 그래도. 김숙 씨, 동전 76개. 주재 씨는 78개로. 와! 언니! 와! 축하합니다. 좀 지니어스. 그렇게 욕심을 내서 우승자는 김숙 씨입니다. 안 돼! 자, 내 얘기 들어봐. 안 돼! 얘가 한 번 줬으면 내가 안 돼! 자, 자. 셋 다 나한테 다섯 개씩만 줬어도 똑같이 1, 2, 3등은 그대로 가고 동생 하나 살리고. 못 맞췄어. 다섯 개씩만 줬어도. 아, 그리고 너. 비틀즈를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자꾸. 나 안 맞추고 싶은데. 와, 그러면. 근데 내가 실버판을 받아도 돼. 난 오늘 한 게 없는데. 에이. 근데 어쩔 수 없는데, 군대 어떡해. 11월 28일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띵호아입니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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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비틀즈, 올라프입니다. 커피. 정답입니다. 참가자가 두 명이 필요하고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 딱 한 명을 1분 안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참가자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수기 누나,
잠시만 일로 와보세요. 나 숙 언니. 언니. 너 나 믿어? 네. 믿어. 그냥 오로지 한 명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숙이 누나. 뭘로 먹고 있는데요? 이래도 대단한데 이거?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뭐 아니 사실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우영아 너 컨디션 어때? 안 도와줄 거잖아. 아니 진짜 어떤데 컨디션이? 들어가기 싫죠. 안 좋아? 응. 난 더 안 좋아. 저기 지나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저기요. 저기요. 너무 새까만 거 아니야 선글라스? 누나 근데 이게 룰이 바뀌어서 동전으로 던지는 거래. 동전. 그래서 우영이가 던져서 뒷면 나오면 누나 차례예요. 나 지금 촬영 중이니까 좀 이따 전화할게요. 네네. 자 동전 주세요. 제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먼저 들어가. 동전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들어가는데 제부터래. 진짜 그렇게 간다고? 동전 들어가네. 아니잖아. 제가 동전을 오늘 많이 안 던져가지고 너무 안 던지긴 했다. 아 누나 어차피 쟤 나와요. 앞면 앞면 나오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꼴찌가 들어가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룰이 바뀌었어? 뭐 항상 이게 뒤집잖아요. 진영아 여기 두 번째 서봐. 미치겠다. 진영아 두 번째 한번 서봐. 나 진짜. 누나 만약에 오늘 걸리면 떨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어. 오. 아씨. 어씨. 미치로 그래.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원래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하지 마. 인간들이잖아. 자, 일단 던지세요, 누나. 그냥 해봐. 네 오늘 믿고 해. 뒷면 나오면 돼, 뒷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던졌다. 하나, 어, 뒷면, 뒷면, 뒷면. 우와, 이거 어떡해. 진짜 이렇게 한다고? 아, 그거 해봐, 이거 해봐, 진경아. 해줄 사람, 차라리. 진짜 이거 한 번만 도와주라. 내 부탁한다. 한번 해줘. 아니 우영이가 해준다는데? 아 진짜 오늘 우영이가 대신한다. 근데 우영이 멋있다. 우영이가 멋있다. 솔직히 누나를 어떻게 이 찬물에 들어가게 해요? 그래요. 어떻게 누나가 저기 들어가게 해요? 원래 그래. 동전을 던지는 것도 없었던 건데. 자 지금까지 데뷔 30주년 몰카였습니다. 깜짝 카메라. 근데 누나가 앞면 나온 건 또 누나가 한 어떻게, 거야. 근데 어떻게 또 뒷면 앞면 나왔어. 자 이제 우영 들어가자. 우영, 우영 가자. 2023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저... 2024년에도 홍윤도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아, 저 어떡해. 이거 어떻게 들어가. 자, 홍김동전 파이팅! 주세요!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홍김동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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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영 파이팅! 야! 장우영 파이팅! 야! 와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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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